간단해요. 간단해요.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한그 컨셉을 스토리로 써보세요. 글로. 여러분도 이제 또 컨셉 잡으세요 하면 이제 핀터레스트나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창 띄워놓고 하루 종일 드르륵 내 입맛에 맞는 거. 컨셉이잖아요. 캐릭터성. 캐릭터성 컨셉 이야기인데 그냥 눈으로 봐서 내 취향에 맞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드르륵 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글을 쓰세요 일단. 그래야 시각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 상상을 할수 있어요. 이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글,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글을 먼저 써보세요. 오그라들어도 너무 좋아요. 중2병 너무 좋아요. 중2병 대환영이에요. 중2병 진짜 사랑해요 저는. 괜히 점점 빼지 마시고 뒷짐 쫙 치고 에헴 하면서 글 쓰지 마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중2병스럽게 오그라들게 스토리를 한번 써보세요. 항상 시한 이야기들이죠. 하나 하지 마시고 모든 과정에는 최소 3개 이상씩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중에 괜찮은 걸 꼽아보세요. 꼽아보신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한번 꼽아보세요. 이 핵심 목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중학교 때 시험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문장의 핵심 문장을 찾아라. 이 글의 핵심 문장을 찾아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잘못 찾는 분들 계시죠? 이참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스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시안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서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중2병 하면 중2병 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뭐 있나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흑염룡 좋습니다. 흑염룡. 흑염룡. 하고 뭐 교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 중2병은 뭐가 떠올까? 어둠의 다크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 흑염룡은 뭐가 떠올라요? 뭐용 떠오르겠죠, 용. 그리고 뭐 검은 불. 검은 불. 어우 진짜 중2스럽다. 그리고 뭐 어둠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를까요? 뭐 검은 방 같은 거 떠오르죠? 검은 방도 떠오르고요, 저는. 오드아이. 와 진짜 중2스럽다. 좋네, 오드아이.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토리에서 키워드가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혼잣말 좋아요. 혼잣말. 최고다. 혼잣말. 껐떡까. 와, 다들 겪어보셨구나. 아무튼 그것들을 키워드가 이제 많아졌죠. 처음 스토리에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키워드일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좋은 데 있으면 좋겠지만 핀터레스트나 구글 들어가서 이 키워드 그대로 넣어서 검색하세요.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를 막 어떻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핀터레스트는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좋은 시각적 자료들이 나와요.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들이. 그래서 각각 목적에 맞게 둘다 검색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캔버스에 그냥 스크랩 하듯이 다 넣으세요. 키워드 쓰고 그 밑에 자료 모아놓고, 키워드 쓰고 그 밑에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추려서 그리면 돼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캐릭터에 맞는지 하나씩 하나씩 추려가면서. 소스가 너무 많아요. 쓸수 있는 소스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워드 한두 개 써갖고 그냥 드륵드륵 내리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죠. 쓰지도 못할 것들. 쓸 것들도 많지만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많을 거고. 이렇게 추려보시면 정말 많고요. 만약에 추렸는데 너무 많다.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구상했던 캐릭터와 안 맞을 만한 것들, 소급법이라 그러죠. 소급법이 맞네요. 빼는 거 하나씩. 선택해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쭉 모아놔요. 일단 다 모아놔요. 웬만한 거다 모아놔. 여러분들 고르지 말고 웬만한 모아놓으세요. 자료할 때. 여러분들 고르는 능력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쓸만한 건데도 그냥 드르르 내리다 넘기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오세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것들끼리 모아놓고 비교해서 이건 진짜 안쓸것 같다 이런 건 그때 빼세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빼시고 남은 것들 가지고 좀 추려졌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은 되게 통일성도 있으면서 스토리에 맞으면서 내가 너무 나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게끔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자, 순서 요약해 드릴게요. 스토리를 쓴다. 그리고 키워드를 뽑는다. 이 과정은 그림은 전혀 보지 마시고 글로만 작업한다.
그리고 키워드 나왔으면 마인드맵을 해준다. 그리고 마인드맵에서 나온 키워드들로 검색을 한다. 이미지 검색.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다 모아놓아라. 모은다. 그리고 소급법으로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남은 것들로 내 인물에다가 집어넣는다. 까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수월해집니다. 스토리, 중2병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점점 빼고 좋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어려워요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준을 높게 두니까 나와요. 기준 높게 두지 마시고 평상시에 상상하던 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